네, 34번 문제입니다. 33번에 이어서 나란히 오답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죠. 또 빈칸 문제인데요. 자, 항상 제가 빈칸 문제 풀 때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자. 빈칸은 주제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무언가 지문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파악하려면 그냥 생각해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옆에다가 내가 읽어가면서 옆에다가 내가 이해한 만큼 내용 정리를 써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이거 속도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시험 보는 중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지문을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옆에다가 제가 내용 정리를 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빈칸을 앞부분에 했었죠, 이번에는. 그리고 방식인데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은 X다. 모든 사람들. 자, 이것도 어때? 이것도 되게 잘 읽혀요. 그냥 어려운 단어가 없어. 어떤 사람이냐면 운전하고 걷고 자기 교통카드를 이렇게 긁는 도시에서 이렇게 판독기에 통과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봐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뭐라고 보냐면 Transportation Expert. 내가 교통 전문가야. 이렇게 본대요. 그녀가 집을 나선 순간부터 나는 교통 전문가다. 이렇게 본대요. 자, 도시교통 사용자들은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빈칸이 오죠. 그리고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은 X예요. 자, 여기 지금 도로라는 말이 나왔죠. 도로를 보는 방식. 자, 그래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선의를 가진,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 그리고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 arguing. 지나가면서 서로 언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쟁을 왜 하는 건가? 약간 감이 잡히긴 하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아직은 뒤에 계속 이 언쟁, 토론, 논쟁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장소들에서 뭐 학교 강당, 도서관, 교회 뒷방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인대.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뭐 하려고 모인 거냐면 for often contentious. 자주 흔히 논쟁적인 토론을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교통에 다 대한 거래. 교통 제한에 대한 거. 교통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도시의 도로를 바꾸는 그런 교통 제한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인대요. 자, 그러면 우리 도로라는 말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도로, 이 스트리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도로를 바꾸는 건 교통이구나, 교통 제한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로 가볼게요. 모든 정치에서처럼 그 모든 교통은요, is a local, 지역적이고 그리고 아주 극도로 개인적이야. 지역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A transit project. 자, 이동 속도를 굉장히 많이, 수만 명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가 있대요. 근데 이게 중단될 수 있대. 소수의, 나 주차 공간 부족해요. 이 상시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 이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역마다 이 교통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It's not a challenge. 이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 뭐 교통공학 또는 뭐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Public debates about streets. 도로라는 말이 또 나왔죠. 도로에 대한 대중의 토론은 일반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감정적인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면 어떻게 변화가 영향을 미치냐. 어떤 사람의 통근이나 또는 생활에. 그렇죠? 아니면 어떤 지역 사업체의 순익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이나 또거나 아니면 개인적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골라야 돼.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래 계속 반복된 이야기들이 있긴 하니까 하여튼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른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교통 전문가로 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언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교통이라는 거, 도로를 바꾸는 게 교통이구나. 요 정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녀가 도로를 보는 방식은 근데 대체 뭘까? 1번부터 볼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도시도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의존한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에 의존하는 거 아니죠. 개인적이라며. 나한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이 골랐던 보기가 바로 2번입니다. 자, 각각의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자체를 업데이트한다? 자체를 스스로 업데이트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 그랬잖아요. 아니고 arises, 발생합니다. 이동하는 도로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인디펜던트리, 독립적으로 관계없이.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도로를 바꾸는 게 교통이라며. 그렇죠? 어떻게 관계가 없겠어요? 4번. Tracks pretty closely. 정말 밀접하게 일치한대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과. 자, 이것도 뭔가 틀린 것 같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동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답으로 딱 고르기는 좀 애매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그럼 얘를 보기, 약간 후보로 두고 뒤로 가볼게요. Ties. 연계되어 있습니다. Firmly. 정말 긴밀하게 그 사람의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뭔가 정책, 지역 이런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왠지 이게 답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얘기가 나왔던 건 이런 거죠. 지역적이다, 개인적이다 이 얘기할 때 나온 거예요. 지역별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도시가 운영되는 방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럼 5번도 여기서 뭔가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는데 얘는 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찾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돌아다니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교통이죠. 아, 도로를 바꾸는 게 도로를 보는 방식. 이 도로를 바꾸는 게 바로 교통이라며. 그러니까 이 교통하고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이 안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4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